수요가 많아지니까 전 세계 약장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가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뭘로?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권기남입니다. 이번 시간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영양제가 전립선과 탈모에 좋다는 남성 영양제 소팔메토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소팔메토가 왜 가짜가 많은지, 해외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 아마 유튜브 최초, 더 나아가서 국내 최초 공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저희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제약업계에서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데 소비자분들의 알 권리 그리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더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한 번쯤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해야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짜 소팔메토가 만들어지는 이유.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원료가 귀해서. 명품도 귀하니까 짝퉁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소팔메토는 진짜를 드신다는 가정하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진짜는 공급 자체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비싸고 귀해요. 소팔메토는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 플로리다에서만, 그것도 인공재배가 아닌 자연재배만 되고요. 게다가 수확철이되면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소팔메토 열매를 하나하나 채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확한 다음에 2-3일 이내에 건조까지 해야만 상품성이 있어요. 이렇게 귀하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소팔메토를 인공재배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모두 실패. 그런데 전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서 남성 영양제의 수요는 점점 많아지니 전 세계 약장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가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뭘로? 팜유 그리고 코코넛 오일, 식용유죠. 이걸 좀 양심 있는 애들은 소팔메토 추출물에 반절 정도 섞습니다. 양심이 없는 애들은 반절 이상 혹은 그냥 100% 팜유를 소팔메토라고 속여서 판매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에는 11가지 주요 지방산이 있거든요. 그 11가지 중에 로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르산이 팜유나 코코넛 오일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해외 제품들, 저렴한 소팔메토 제품들은 100% 식용유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비싸면 진짜 소팔메토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가짜 소팔메토 원료들이 주로 인도, 중국, 심지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요, 뉴스화가 되기 시작하고 미국과 유럽의 식품의약 당국에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 어떻게 막지? 그런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해외는 영양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해외 제품 되도록 드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규제 자체가 없는데 소팔메토만을 딱 집어서 규제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는 영양제 쪽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의약품, 소팔메토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 의약품만 빡세게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요, 소팔메토 원료에서 11가지 지방산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모두 검출되어야 하고 요오드과, 비누학과, 총지방산, 총스테롤 등 7가지 항목을 만족해야 진짜 소팔메토로 인정! 유럽은요, 우리가 보니까 미국 규정도 식용유가 조금씩 섞일 여지가 있네? 우리는 더 빡세게 할 거야! 그래서 미국의 검사 항목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가짜 소팔메토가 될 가능성을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이 그런 규정을 영양제가 아니고 의약품에만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해외 소팔메토 영양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고, 단 해외 제품도 진짜를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식용유가 섞인 혹은 100% 식용유인 가짜 소팔메토, 우리나라도 이런 제품들이 팔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이 가짜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문제가 오죽 심각했으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팜유, 코코넛 오일 등 식용유가 섞인 가짜 소팔메토 문제가 다뤄졌고요. 결국 1년 후인 2022년 9월에 식약처에서 미국 약전의 소팔메토 기준 중 두 가지를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새롭게 적용하게 됩니다. 와, 역시 대한민국 최고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기준을 개선하려면 미국 기준을 싹 가져오든가 아니면 최고로 엄격한 유럽 기준에서 몇 가지를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미국 기준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기준 두 가지만을 적용했고, 그렇게 새롭게 추가한 두 가지 검사 항목들도 팜유나 코코넛유에서 나오거든요. 결국 국내에 개선된 규정도 가짜 소팔메토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 국내 제품도 여전히 팜유나 코코넛유가 섞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소팔메토 영양제는 국내 제품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이게 규제를 하다만 느낌인 게 국내에도 소팔메토 의약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은 유럽 약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식약처도 유럽 기준이 가장 완벽하게 가짜 소팔메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식약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레벨의 차이를 둬야 하고 게다가 미국과 유럽이 의약품에서만 소팔메토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소팔메토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럼 소팔메토 고를 때 주의사항과 진짜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추천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 소팔메토가 가짜가 많다 보니까 그걸 아는 몇몇 국내 업체에서 저희 거는 소팔메토 DNA를 확인했어요. 플로리다산 소팔메토만 씁니다. 미국산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가짜를 만들 때 진짜를 섞으면 DNA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팔메토 원물은 미국 플로리다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플로리다산도 미국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산, 인도산, 중국산 소팔메토 추출물도 전부 플로리다에서 건조된 열매를 갖다 쓰거든요. 아, 근데 또 미국 애들은 인도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를 갖다 씁니다. 이러니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진짜 소팔메토 고르는 법 첫 번째는 판매업체에 제품에 사용한 소팔메토 원료의 상가와 과산화 물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럽 기준이 가장 엄격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상가는 150에서 220, 과산화 물가는 5 이하가 나와야 진짜 소팔메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팔메토 추출물을 만든 원료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쉽죠? 스페인의 유로메드, 이탈리아의 인데나, 미국의 발렌사, 이 세 회사에서 만드는 소팔메토 원료들은 100% 진짜라서 제품 고르실 때 확인하시면 좋고요. 아, 물론 믿을만한 회사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증하는 건 이 세 가지 회사고요. 해외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세 개 원료사를 확인하시면 괜찮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소팔메토 고르는 법 세 번째는 굳이 옥타코산올이 들어있는 제품 고를 필요 없다입니다. 아, 이건 가짜 소팔메토와는 다른 이야기인데 소팔메토 제품들 중에 옥타코산올을 추가해서 지구력까지 좋아진다는 제품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옥타코산올 드신다고 지구력 좋아지는 거 체감되지 않아요? 옥타코산올이 들어있는 제품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굳이 그런 제품을 고를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아, 마지막 추천 제품은 고정 댓글과 건기남 닷컴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짜 소팔메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소팔메토가 알려지기 시작해서요. 앞으로 가짜 제품들은 늘어날 것 같고요. 진짜 제품은 더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팔메토가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드시면 참 좋은데 좀 안타깝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진짜 소팔메토 제품을 드셨으면 하고요. 이 영상 보시는 업계분들은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소팔메토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